장려 문화 개선은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어서 원준이 일어서 따따따따 이름 못하지 일어서 일어서 면적만도 998제곱킬로미터 옳지 일어서 일어서 옳지 일어서 걸음마 옳지 아이고 아유 잘하네 아유 잘했는데 제대로 못 찍었다 원준이 아유 잘했어 자 다시 원준이 다시 차렷 엄마 손 놓고 우승 놓고 옳지 걸음마 걸음마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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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 옳지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원준이 따따따따 옳지 옳지 걸음마 옳지 따따따따따따 옳지 따따따따 원준이 딱딱 일어서 옳지 일어서 천천히 일어서 일어서 원준이 일어서 옳지 일어서 일어서 원준아 원준아 일어서 따따따따따따 해봐 일어서 원준아 일어서 옳지 옳지 원준이 일어서 유럽의 조그마한 도시 바로크 자체입니다. 동상지붕을 갖춘 시청과 바로크 형식의 콘서트홀 원준아 일어서 외국의 입국할때와 똑같이 트리프 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도 밟아야 합니다. 학교 수업은 물론 수업은 모든 곳에서 오직 영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And we do teach in English, but because the kids are having fun, they're enjoying themselves, it relaxes all their tension about English, and they learn almost in spite of themselves. 특히 불균등한 교육 기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정원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영어 마을은 국제화 추세를 타고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전주, 제주 등 전국에서 29곳이 운영 중이고 14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영어 마을을 지지해오던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영어 마을보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군단위까지 영어 마을이 우후죽순 도시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될 때라고 이에 대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영어 마을이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원어민 교사대로 하고 영어 마을은 영어 마을대로 해서 어학연수 5반을 우리 일반 수험인 학생들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영어 마을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이 바뀌면서 교육정책은 또 한 번 일관성을 잃고 말입니다.